2018년 대중을 사로잡을 배우가 출격을 준비 중이다. 똘망똘망하고 당찬 매력이 있는 아역 배우 고나희다. 고나희는 지난해 영화 강철비, SBS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등을 통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연말 개봉에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던 강철비에선 북한군 정예 요원 역할을 맡은 정우성의 딸로 등장, 감성 자극하는 연기를 펼쳤다. 올해에는 염력과 식구로 관객들과 재회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방송을 시작한 SBS 아침 드라마 해피시스터즈로 안방극장에서 활동을 이어간다.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배우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소녀 고나희. 무술년을 맞아 한 해에도 다양한 활동을 예고하며 대중의 관심을 부탁하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첫 인터뷰라면서 어떡해요? 라면서도 할 말은 또박또박 하는 야무진 소녀였고 앞으로 어떤 배우로 성장할지 기대가 되는 배우였다. 2018년 무술년을 맞아 스타뉴스 독자들과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해주세요. 지난해 고생 많이 하셨던 여러분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출연하는 아침 드라마 해피시스터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염력 식구 등 제가 출연한 영화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건강도 꼭 챙기세요. 만수무강 하세요. 올해 고나희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요? 짧게 한층 나온 염력으로 관객들을 만나요. 그리고 상반기 개봉 예정인 식구도 있고요. 작년에 시작한 해피시스터즈도 방송 중이에요. 요즘은 오디션이 많이 없어서 너무 슬퍼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방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대중이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나요? 그냥 아역배우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배우니까요. 지난해 12월에 극장가에서 정우성 딸로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알고 있나요? 정우성 아빠가 유명한 분이라는 건 알지만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검색어에 이렇게 올랐던 것도 몰랐어요. 강철비를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조금 늦게까지 촬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거는 조금 힘들었죠. 기억에 남는 거는 곽도원 아저씨요. 되게 재밌으세요. 현장에서 만났을 때 정말 웃기셔서 웃느라고 촬영이 힘들었어요. 재미있던 곽도원. 그렇다면 아빠 정우성은 어땠나요?
촬영으로 만난 적은 두세 번 정도 돼요. 재미있고 착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좋았어요. 조용하신데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따뜻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올해 염력에 출연한다고 했는데 어떤 역할인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진짜 한신 나와요. 짧게 나와서 아쉽죠. 심은경 언니의 아역이고 아빠의 딸이에요. 염력 출연은 짧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류승룡 배우와 짧지만 강렬한 만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짧아서 특별했던 것은 없어요. 아, 연상호 감독님이 해주신 말은 기억에 남아요. 제가 꿈이 화가였는데 하지 말라면서 배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돈 많이 못 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꿈은 돈은 많이 안 벌어도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꿈이잖아요. 연상호 감독 때문에 화가의 꿈을 접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두각을 드러낸 연기를 계속 할 생각인가요? 감독님의 말 때문에 그림 안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림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취미로도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연기도 계속 할 거예요. 연기에 대한 애정이 어린 나이에 비해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배우를 하게 됐나요? 연기는 재미로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4살 때 엄마 친구분이 연기 해보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제가 조금 더 크면 시켜본다고 했고 6살 때 연기 학원 다니게 됐어요. 학원 다니는 거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재미있었는데 그러다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배우로 본격적인 활동을 한 게 횟수로는 약 3년인데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배우가 있나요? 4월쯤 개봉한다는 식구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힘들었지만 따뜻한 기억이 있죠. 2년 전에 촬영했는데 계속 개봉이 미루어졌어요. 19에서 신정근, 장소연 선배님이 제 부모님이었는데 부담 안 주셨어요. 힘드신 상황에서도 저한테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윤박 오빠도 같이 했었는데 되게 고맙고요. 오빠는 새 드라마 라디오 로맨스를 한다고 해요. 그 작품의 군주 가면의 주인에서 만난 소현 언니도 출연한다고 해요. 소현 언니, 엘 오빠, 승호
오빠랑 했던 분주 가면의 주인은 즐거운 기억이 많은 작품이에요. 지금도 생각나고 다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본 고나이는 밝고 유쾌한데 연기 외에 가수에 도전할 생각도 있나요? 지금은 연기하고 싶어요. 다른 걸 한다면 그림이 있고요. 방학하고 나서 이번에 처음으로 방과 후 수업으로 회화를 하고 있는데 진짜 재미있어요. 친구들도 저 그림 잘 그린다고 막 그려달라고 그러기도 해요. 연상호 감독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취미로 계속 해보고 싶어요. 재미로 연기를 시작했다고 했지만 종종 아이답지 않은 연기를 보여준다. 강철비 때는 당차고 야무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드라마에서는 감성을 자극하기도 했다. 고나이가 생각하는 자신의 연기 장점은 무엇인가요? 어려워요. 눈물 나오는 연기는 잘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눈물이 너무 안 나와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웃는 연기보다 우는 연기가 쉬운 것 같아요. 아역 배우들이 꾸준히 연기의 길을 걸으며 성공한 사례도 있다. 만약 계속 연기를 한다면 어떤 배우가 되고 싶나요?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배우, 멋진 배우가 되고 싶어요. 연기도 잘하는 배우로요. 연기 계속하면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요.